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1차 착 잠가놓고 뭐 컴프레셔 들어가는 거 잠가놓고 드레인 열어가지고 물을 최대한 다 빼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은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오래 걸릴 때는 뭐 1시간 넘게도 빼요. 예. 아까도 보셨지만은 잔수 같은 게 계속 내려와요. 한 번에 쫙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병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그 어느 정도 말라야 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반나절도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드라이 밸브 자체 문제가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드레인을 열어놓고 그냥 저쪽으로 물을 계속 빼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세팅할 수 있어요? 예. 드레인만 열고? 예, 드레인만 열어서 저쪽으로 이제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서 세팅을 하는 그러면서 2차 측에다 이제 공기를 주입해 주는 거죠. 새는 소리가 나냐?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인가? 이게 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최대한 다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압을 넣어서 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네. 드레인 열려있는데도 압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네. 예, 클래퍼가 닫혀져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거 하실 때는 클래퍼 복구하는 거는 얘를 풀으시고 위에 거 풀으시고 밑에 거 먼저 풀고? 예. 반대로 풀으시면 안에 있는 클래퍼 부셔져요. 아, 그래요? 밑에 거 먼저 풀고 위에 거 풀라는 얘기는? 예. 그게 이제 그 클래퍼에 레치라고 이제 있어요. 그 녀석이 떨어지면서 밑에 볼트에 부딪히면서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밑에 거 풀르고 위에 거 풀르셔야지 안착이 딱 통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잠그시는 데는 순서 없고요. 아, 순서 예. 잠그시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채우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세팅 안 하셨잖아요. 잔수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그 컴프레셔 앞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앞이? 한 3 정도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한 5kg 5kg 밖에 안 나오던데요? 5kg 걸려요? 예, 6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인가? 예. 1:1 걸리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클랩 여기 드라이 밸브가 동작해야 되는데 그만큼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에서 헤드가 녹아가지고 터지고 공기가 빠져나가지고 압이 떨어져야지만 얘가 밀고 올라가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이제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한번 지하 2층 건 바꿨거든. 개원할 때 요거였었는데 예. 자꾸 뭐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게 있다. 저압으로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희 거예요, 아니면 타워에다 거예요? 타워에다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압으로 또 나온 맞힌 게 있어갖고 예. 그걸로 한번 싹 바꾼 적이 있었어요. 하나.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 한 2kg. 걔는 30%. 아, 근데 저기 예, 걔는 저압용이라고 이제 저압용, 저압용. 저압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만 걸어주시면 돼요, 걔는. 근데 그거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고요. 걔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틀려요. 걔는 1차 측 수압으로 1차 측 수압을 이제 누르는 타입이고 얘는 공기압으로 크래퍼를 눌러야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지금은 안 만들죠? 지금은 드라이 밸브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드라이 밸브 안 나와요. 엑셀레이터는 밸브를 열어놔야 돼요?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이쪽인데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오동작이 심하다 그러면은 잠가두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동작 시간이 좀 더 느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게 세팅할 때는 잠가놓고 하셔야 돼요. 잠가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잠갔다가 연다. 여기 지금 공기를 더 채워야 돼요. 물 때문에 공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물 채우고 지금처럼 이제 공기를 열어가지고 공기 다 채워주시고. 이거 채울 때 꼬락꼬락 해놓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물 좀 있어서. 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 빼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공기가 전부 넘어가고 있어요? 밀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쪽도 보시면 거의 다 찬 거예요. 얘는 지금 잠겨져 있잖아 지금. 얘도 밀려요. 잠가놓으면 떨어지죠 이제. 압력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고. 마치 생겨 주니까. 그럼 다른 데 세팅할 때는 쟤는 이 차층을 조금 열어놓고 계속 공기 집어 넣어줘야 되죠? 원래 얘는 잘 안 만져요 원래. 오픈 된 상태로 해요. 오픈 상태로? 예. 아 그래요? 예. 오픈 상태. 근데 여기가 지금. 얘가 안 좋다 보니까 밀려 들어갈까봐 지금 살짝만 지금 열어놓고서 이제 그냥 공기 들어가게 냅두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얘 잠그고 컴프레셔 요거 잠그고 드레인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 잠그는 순서가 없어요. 새로운 얘기를 오늘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냥 얘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프리액션 밸브도 그렇고 드라이 밸브도 그렇고 얘를 거의 건드리지를 않아요. 얘를 언제 건드리냐? 얘 보수할 때. 그리고 잠글 때? 예, 얘만 세팅해가지고 잠갔다가 풀러가지고 확인할 때 그럴 때만 2차칩을 만지지 다른 때는 거의 안 만져요.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으니까 얘를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게 반나절이라고 걸린다는 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얘도 원래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아, 그거죠? 예. 식사 시간. 근데? 열어셔도 돼요, 지금. 그 잔수 조금 나올 거예요. 아직 공기가 좀 덜 차가지고. 대신 뿜어져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안 나오네. 만약에 저기 세팅이 잘못됐을 때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러잖아요. 공기 뿜어져 나오고. 쭉쭉 나와. 예. 공기를 좀 더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공기를 다 채워놓고, 얘를 천천히 열어가지고, 물 흘러가면 드레인 잠가주시고, 드립 체크 눌러가지고, 안 나오면. 예. 확인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1차 앞. 2차 압축 공기.